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오늘 스페셜 방송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가 이틀 동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경기 침체의 기로냐 아니면 넥스트 레벨에 금리 인하에 포커싱을 맞힐 것이냐 시장이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지역적인 부분, 부분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역시나 다음 넥스트 레벨인 금리 인하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것 같고요. 과연 금리 인하의 최고의 수혜 섹터는 어디일까? 오늘 좀 짚어보면서 또 종목까지 나아가 보는 또 경제 방송 최초로 한 달간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금리 인하 최고의 수혜 섹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제약 바이오도 있습,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약 바이오를 오늘 선정했습니다. 유동성 확대. 최고의 수에는 제약바이오지 않겠느냐. 우상향 추세 올라타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제약바이오 선정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합리적인 근거. 2008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있었죠. 모기지 서프라임 사태까지 이어졌지만, 상당히 힘들었지만, 결국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좀 안타까운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지금도 뭐 진행형입니다만은, 지금은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겼죠. 그때도 역시나 제로금리, 아직 긴급 유동성이 공급됐었습니다. 어 국내로 보자면 채권안정기금 10조, 증시안정기금 10조에서 20조가 들어왔었는데, 뭐, 제로금리부터 상당히, 뭐, 2021년 12월까지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뭐, 동학개미 운동도 일어났었고요. 그 안에 역시나 상승률의 최고의 섹터는 제약바이오지 않았냐. 물론,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뭐, 진단키트, 뭐, 등등. 모멘텀으로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증시의 본질 자체, 주식의 본질 자체가 결국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시해놨습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일어났을 때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은 모두 다 일어납니다. 지금 구간에서 너무 지엽적인데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내가 매집해 가야 될 섹터. 또 단기로 접근해야 할 섹터를 구분 짓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금리나 국면에서 금융, 부동산, 건설, 유틸리티, 헬스케어 다 같은 수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가치주의 성격을 띈 섹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저는 제약 바이오를 선정해 봤습니다. 제가 과거로 좀 돌아가서 통계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제약바이오가 2020년 3월 기준으로 3,000포인트 정도였는데 4,200포인트 이상으로 증가되는 국면을 확인했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그래프나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정말 2020년과 2021년 뭐 더불어 많은 섹터들이 갔지만 2차선시 반도체까지도 뭐 건설까지 제약바이오는 정말 히트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약바이오를 뽑은 유동성 확대 국면의 첫 번째 이유고요. 결국은 오늘 뭐 이틀 동안 데일리 기준으로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조정과 조정 조종 국면 속에 이어진다고 했을 때 섹터의 주도주 형성 구도 안에서 선정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의 형성 구도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중심은 2차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하나 더불어 서한다면 밸류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업도 사실상 도피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는 최근에 금융 지주들 내려가는 거 보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역시나 통화정책에 우위에 쓸 수는 없다는 걸좀 증명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 이유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장주 안에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 자동차까지 있는데 2차 전지는 2023년에 가장 고점을 찍고 히트작이 됐습니다. 고금리 국면에서도 전방산업 확대, 뭐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도입의 확대, 침투율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죠. 단지 지금은 전방산업이 좋지 않고 실적이 떨어짐으로써 하방 가지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트 모습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자, 지금 2차전제 탑템 모습입니다. 물론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10가지지만 사실상 2023년 7월에 고점 찍고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닥 따지기를 좀 하고, 어, 상승을 준비하는 준비 자세다. 이렇게 좀 확인해야 될것 같죠.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반도체는 어떤가?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AI 반도체라는 어떤 단어 앞에서 상당히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피크아웃 논란.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언제쯤 회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 어찌됐든 명분입니다. 그 피크아웃 논란 속에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죠.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추세선과 기본선을 좀 그어놨는데, 다지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실상 그 다지기가 이제 지난달부터 급락이 이어지면서, 8월 5일날, 이런 모습으로 좀 연출이 됐는데, 뭐 예측 좀 불가였죠. 왜냐면 실적이 좀 줄어든다든지, 어떤 전방선은 펀더멘탈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피크한 논란 하나로 반도체를 좀 찍어 누른 듯한 모습. 지금은 하방 지지력 테스트가 우선이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모습을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최근에 15만원대 단기 바닥을 만들어가는 형태.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는 실질적으로 2020년, 21년 히트작이 됐지만, 4년 가까이 조종을 계속 걷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조종을 걷고, 바닥자 다지기는 끝나고, 변곡을 돌파했느냐, 추세가 어떻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제약바이오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반도체와 2차전자는 확연하게 다른 KRX 바이오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최고점에 상단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 12월입니다. 상당히 고점을 찍고, 올라갔던 게 유동성 공급의 효과여서 그랬을까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수직상승했죠. 내려오는 것은 거의 3년 동안 완만하게 하락을 내려오고 거의 2,500 KRX 바이오 기준입니다. 2,500까지 바닥을 찍고 기관 행보를 통한 다음에 지금 완만한 상승. 결국은 우리가 이 KRX 지수를 통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 바이오의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X 바이오는 지금 기본선과 회기선 안에서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 지금 중단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퍼포먼스나 속도 조금 변곡에 안착한 추세 우상향이 돼가는 섹터를 골라야 된다는 반증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유동성 공급 확대 국면에서 가장 큰 수의 속도적인 측면에서 부각을 받는 것은 KRX 바이오지 않겠느냐. 최근에 추세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00만 원 돌파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들이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신약, ADC, 적응증, 바이오시밀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따라가는 매매 말고 조금 더 투자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고 바닥에서 살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지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이 추석의 연휴를 보내시면서 향후에 투자하는 데 길잡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선정해 보고 기본 전제 조건 몇 가지를 넣어서 통계학적인 자료를 산출해 봤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총네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자율 인하입니다. 올해 지금 아직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금리인 상태죠. 5.25에서 5.5인데, 뭐 9월에 금리 인하가 뭐 기정사실화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2024년은 배제하겠습니다. 단지 2025년에 금리 인하는 사회 발생 전제 조건으로 깔았고요. 왜? 연준에서 결국은 나아가고 어, 앞으로 어, 나아가고자 하는 금리 인하의 폭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준 금리 목표죠 2026년까지 3.1%로 인하하겠다. FOMC 연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을 넣었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통화 정책,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면 통화 정책, 어떤 이런 지원 부분이 안정적일 것이다. 가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모든 주식이 그렇지만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스토리라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부분 전망입니다. 결국은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된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는 투자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차입 비용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공학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 지수 값을 통계학적으로 좀 구해보니,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 생명공학입니다. 2 0 2 4년에는 5,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북북값이 나왔고, KRX 바이오는 3,775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면 반도체와 2차전지와 다르게는 분명히 기회가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2025년에는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가 5,500까지 올라가는 결과물이 산출됐습니다. KRX 바이오지수는 4,200%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6,000포인트까지 제시가 2026년에 됐습니다만은 KRX 바이오 지수는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는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리 환경의 요건이 제로금리와 3%대의 중금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산출 결과도 통계학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와 KRX 바이오 지수를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상단에 있는 쪽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고 하단에 있는 부분이 어, 여러분들 KRX 바이오 지수입니다. 그리고 가로에는 연도가 산출되어 있는데 어, 두달 반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아, 그래프가 점진적으로 우상향되고 KRX 바이오 지수와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 자료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인 지지저항 캔들 패턴에서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이제 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모든 섹터의 수혜가 되겠지만 성장주 중심에서 추세가 변곡점에 이르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KRX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향후에도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지금의 조정 구간이 연출되더라도 제약 바의 접근 포인트가 가장 기대 수익률을 높여 주겠구나.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종목을 먼저 봐야 되느냐? 한달 이내에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가 어디가 가장 맞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스토리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 저는 셀트리온을 준비했습니다. 왜 셀트리온을 준비했느냐 요즘에 많이 말하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 2023년 7월에 제가 배워에서 한달 했었는데 그때는 추천 종목이 HLB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전이었는데 작년에 봤듯이 최고의 전반기의 히트 상품은 2차전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24년 히트 상품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약 보유는 안 갔느냐? 스토리아인을 보게 되면 HLB가 신약 모멘텀을 타고 갔고요. 그 바턴을 유한양행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주 중심에서는 중견 제약 업체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뭐 녹십자, 종근당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주 중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습니다. 1 0 0만 원을 돌파했죠. 그러면. 비슷한 밸류와 영업 이익률을 갖고 있는 실적 기반의 제약 바이오의 종목은 무엇이 겠느냐 셀트리온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탁 생산도 최근에 갔고요. 뭐 바이넥스 에스티팜도 갔고. 뭐 비만 뭐 여러 가지 스몰캡 종목들도 갔고. 최근에 낙폭 과대 국면에서는뭐 SK 바이오팜도 음 7만 원까지 떨어졌다 1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표본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는 삼성바이러스와 비슷한 형태의 영업익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셀트로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분석과 앞으로 비중 확대를 해가는 근거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기 전에 리포트를 비교 분석 참조했습니다. SK증권, IM증권, 대신 미래세, DS, 하이투자 총 10개의 리포트 증권사를 참조를 했고요. 셀트론의 목표가가 상향되는 이유에 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들이 지역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를 읽고 이해가 될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셀트론의 전반기 영업 성과입니다. 2024년이겠죠. 합병에 따른 ppa입니다. 삼각비 증가로 수익성이 약화됐다. 결국은 이제 위탁 생산 부분이 됐겠죠. 어, 셀토렌이 트 올해 지금 3공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가동에 들어갑니다만은 PPA는 위탁생산 부분에 대한 구매자와 생산자의 계약 기간을 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익성이 약화됐다는 게 전반적인 리포트에 다들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무엇이냐? 실적 터아라운드 구간의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연결 및 전략적 조정을 반영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우상향에서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위치라는 겁니다. 리포트의 10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 내용인데,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의사결정 과정에 동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어떠한 근거의에서 동의를 하는지도 시청자분들에게 제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집중 분석이 되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제품 확장입니다. 결국은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도 해가지만 바이오 시밀러의 안전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합병 이슈다 뭐다 실적이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램시마 SC 성장 동력의 키워드, 즉, 짐펜트라가 20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가도를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PBM 등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접근성의 부분이고 결국은 약값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PBM 등재가 됨으로써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제품 확장의 근거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확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 생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3공장이 가동됩니다. 결국은 뭐가 중요합니까? 마진율이겠죠,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의 마진율은 신약만큼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높은 마진율이에요. 30%에서 40%에 육박하는데 결국은 위탁 생산했던 부분을3공장 가동이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마진율도 남을 거고 생산상 생산성도 효율성이 개선되겠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생산으로 비용 절감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이 셀트리온의 목표가가 상향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접근을 할때 제약바이오는 모멘텀을 타는 주식들이 상승은 좋습니다. 우리는 단지 셀트리온으로 싸게 사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구간에서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먹겠다는 전략이에요. 안정적이고 네임드가 있는 기업의 지금의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모멘텀에 있는 주식들을 살 때는 상당히 불이 많이 붙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HLB 이런 거 좋았죠 리보에너디 그런데 불안감이 있죠 셀트리온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제가 이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그래프로 쿼털리 레빈이라고 얼마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를 체크포인트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2024년 2분기입니다. 제가 줄을 하나 이제 이렇게 싹 그어질 텐데요, 세로로. 결국은 2024년 3분기에 가파른 상승을 할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4분기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간다는 것을 차트로 제가 한번 표시해 봤고요. 그러면 다 좋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인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주당 EPS가 중요합니다만은 단기 순익 내지는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측정을 또 해보니까요. 영업이익률은 2분기부터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결과치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매출업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돼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가파른 상승의 초입부가 어디냐? 지금입니다. 왜? 셀트리온은 10월, 11월이 되면 3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주가 차트 모습도 여러분들 잠깐 볼까요? 주가 차트 모습도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참 보시면 메리트가 넘치실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한다고 저는 평가가 되는데. 아, 주봉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의 제가 최근에 가장 자주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37만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추세가 내려왔고 하단의 추세도 지금 어떻습니까 쭉 올라가는 19만 1200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단 부근이 한 19만 5000원 20만원 언저리 하단은 한 18만원 언저리에서 삼각수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기회가 지금입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장의 조정에 따른 어떤 대외변수와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추세대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기회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가져가느냐,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와서 우리가 영업이익률에 관해서도 확인을 해 봤어요. PBM 등재의 모습은 제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캡처를 좀 해온 모습입니다. 결국은 가장 큰 데가 미국에서 익스프렉스 스크립트하고 CVS 케어마크, 옵텀스 RX 세 군데인데, 최근에 진펜트라 PBM 등재에 관해서는 한 군데가 아직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세 군데와 계약이 협의 중인 걸로 조사를 했고, 아직은 추정이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가장 큰 PBM 세 군데와 계약이 됐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셀트리온은 모멘텀 접근도 있지만 실적 기반의 접근이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 나와 있는 매출 추이는 어떻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2분기까지는 요 매출액이 8,747억이 나왔는데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단지 영업 이익을 보니까 여러분들 전년 대비 마이너스 60%예요. 물론 전분기 대비 올라가고 있다는 건 핵심이지만 그러면 향후의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래프로는 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전망표는 증권사 리포트에 열 군데가 넘는 데를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2024년에는 3조 5750억 영업이익이 6120억 25년에는 4조 5553억 그리고 1조 5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6년 전망치를 보니까 대다수가 5조 3천억의 2조 원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0% 후반대에서 30%까지 올라가는 걸 제시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셀트리온의 이익률과 비율, 개선 이유를 분석해보니 올해는 17%, 내년에는 33%, 26년에는 37%가 개선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고마진 제품이고, PPA 삼각비가 감소하고 생산 능력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충분히 이 이견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의 전망 시나리오를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지속 성장한다는 가정 조건 조건을 주고요. 그리고 제품 성과가 확인되는 약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지금 시작하는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신제품 도입을 반영하고요. 보수적으로 연평균이 7%에서 10%의 상정을 가정하는데 저는 8%를 일단 줬고요. 수익성 개선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운영이 효율성이 되고 고마짐 제품으로 30%에서 40%라는 범주를 설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 비교 잣대가 필요했습니다. 상위 제약사들의 12개월 펄을 평균 적용했고요, 순이익 현과한 결과가 가치가 46조 정도가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성장률을 8%로 가정해 보니 22년도, 25년도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은 위아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기관에 주당 순이익이 6,000원에서 6,100원으로 제시되었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20배 주느냐, 30배 주느냐, 40배 주느냐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률 30%대로 60배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 저는 PER은 40배 적용. 주당 EPS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5,650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목표가는 22만 6천원이 나왔는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치 숫자의 노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떻느냐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셀트리온은 삼각수렴의 형태의 기본선과 회기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단기 저항이 21만원에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폭발적으로 넘어갈 만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필요하다. 그것은 금리 인하가 트리거를 만들어 줄 것이요. 진펜트라의 실적이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방송 최초로 통계 확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 김민준이. 즉시 저항 구간은 셀트론에 약 20만 원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점이고요. 다음 저항 구간이 22만 원에 있습니다. 이전 최고점부터 2022년부터 상당한 저항 수준이에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지지받아야 될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요런 거는 사진 하나 찍어두시면 좋겠죠? 최근 구간, 횡보 구간에 가깝고요. 강한 지지, 16만원입니다. 시장이 정말 조종으로 가서 명절 때 아주 큰 일이 벌어져도 16만원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목표가, 저 김민주는 1개월 이내, 늘 궁금했습니다. 왜 증권사는 1개월 이내 목표가를 제시하지 못할까?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과 최근의 강세 패턴, 시황적 정리를 통해서 1개월 이내에 상승할 수 있는 목표가는 20만 5천 원과 21만 원 레인지 범위가 나왔고요. 시장이 큰 조정으로 간다면 단기 접근도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16만 원을 측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8월 5일 저점이 깨진다는 전제 조건이고 단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를 투입시켜서 통계학적인 목표가를 6개월 이내로 넓혀 보니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목표가가 측정이 됐고 증가 달성 확률은 70%까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때 6개월과 1개월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에 맞게 금리나 수혜 국면에서 셀트리온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